오늘은 고려전기의 문신이자 고려지방 제도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 최사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사위는 고려 목종대의 형부상서를 지냈다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목종 12년, 김치향이 난을 일으켜 목종을 폐위시키려 할 때 대정문 별감에 임명되어 국문을 폐쇄하고 국왕을 호위하였으나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고 현종을 즉위시킵니다. 이를 계기로 거란의 성종이 침입하게 되는 제2차 고려거란전쟁 때에는 통군사로 임명되어 군사 30만을 거느리고 통주에 주둔하며 강조 등과 함께 거란군의 공격을 막았으나 패배합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참지정사로 승진했으며 서북면행영도통사와 석양유수를 거친 다음 이부상서로 관직을 옮깁니다. 1012년에는 장현우, 황보유이와 함께 동경유수를 없애고 경주방어사를 둘 것과 성종의 12목 제도를 더 발전시켜 지방관과 파견직을 더욱 세밀화하고 심화시켜 고려의 지방통치를 강화시키고자 기존 12주의 절도사를 5도호, 75도 안무사로 대체할 것을 건의하는데 현종은 이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이후 내사실랑평장사와 문화실랑평장사를 차례로 역임하였고 1019년 최사위는 추충자리동덕 공신호를 받았으며 창하형계국남에 봉해지며 시급 300호를 받습니다. 이후 1021년 최사위는 검교태사 수문하시 중에 임명되고 청하백으로 자기가 승진했으며 시급 700호를 받는데 같은 해에 광국공신에 호를 더 받고 판상서위부사 벼슬을 받습니다. 이듬해인 1022년 최사위는 판상서위부사로 있으며 여러 주연에 장리의 칭호가 복잡하니 군, 현, 이상은 호장이라 부르고 향, 부고, 진 등은 장으로 통일하자고 현종에게 건의하자 현종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이후 태자태사에 임명되고 최사위의 아버지인 최용에도 한남국 개국남 벼슬과 시급을 받고 어머니 유씨는 국대부인으로 추중받습니다. 1029년 발해의 유민, 대열림이 반란을 일으켜 동경요양부에 흑요국을 세우는데 형부상서 곽원이 기회를 틈타 영토를 빼앗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반대했고 이후 흑요국에서 사신을 보내 원군을 간청했을 때 최사위는 전쟁이란 위험한 일이니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어찌 능히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성과 해자를 수축하고 봉수를 신중히 하며 그 변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고 현종은 이를 따릅니다. 1021년 최사위가 나이를 이유로 사직을 청하지만 현종은 허락하지 않고 현종은 5일에 한 번씩 조정에 출근하여 사물을 보게 했는데 최사위가 죽자 태사로 추중하고 시호를 내려줍니다. 최사위의 기록을 토대로 추측해보면 군사 업무 같은 능력은 떨어졌으나 정치적인 능력이나 서무적 능력은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방 소규모 호족들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던 지방직과 파견직을 세밀화시키고 심화시킨 최사위의 지방 통치 개혁 건의는 왕권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원했던 현종에게 딱 알맞는 제도였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